가족들과 애틋하게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선 남성. 어디론가 한참 떠날 모양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성공했습니다. 기네스북에 등재될 이 남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 따라가 봅니다. 세계 7대 불가사의 멕시코 치첸이트사. 목적지에 다다른 영국의 모험가 제이미 맥도날드. 그가 유독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세계 각지의 7대 불가사의를 단 일주일 만에 정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. 중국 만리장성에서부터 인도 타지마할과 요르단의 페트라 등 아시아에서의 여정을 시작으로 로마 콜로세움,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과 페루 마추픽추를 거쳐 멕시코의 치첸이트사까지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3만 6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일 16시간 14분에 불과했습니다.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모험, 마침내 기네스 기록을 세우며 결실을 맺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, 무려 1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된다는데요. 경매에 나와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됐습니다. 그런데 더 비싼 책도 있다고요? 누렇게 빛이 바랜 책 한 권.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. 400여 장의 양피지로 제작돼 무게만 12kg에 달하는 이 초대형 고서적, 바로 코덱스 사순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.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으로 9에서 10세기경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. 그 가치 역시 어마어마하겠죠. 최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51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. 역대 고문서 중 2년 전 약 578억 원에 낙찰된 미국 헌법 초판본 다음으로 비싼 가격이라고 하네요. 역경을 딛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. 마침내 목표를 이루는 순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되겠죠.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신입생 통과의례, 그 뜨거운 현장 소개합니다. 우통을 벗은 한 무리의 건장한 청년들이 서로 어깨를 내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곳은 미국 메릴랜드의 해군사관학교 헌든 기념탑인데요. 탑 꼭대기에 올려둔 신입생용 모자를 2학년이 되며 전교생도 모자로 바꿔놔야 하는 해사생도만의 전통이랍니다. 문제는 기름을 잔뜩 칠한 6.4m 높이의 돌탑이 상당히 미끄럽다는 점인데요. 2시간 31분간의 혈투 끝에 한 생도가 끝내 모자를 올려놓자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. 함께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임무를 완수한 생도들, 지켜보는 이들까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짜릿한 현장이었습니다.